두 개만 주세요. 잔은 세 개. 세 개 주세요. 반가워요. 늘 영상에서만 보다가 네.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 아니, 생각보다는 야, 너 또리 성질이 왜 그래?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어떤 거야, 아이들? 아이고, 아이들 진짜 예뻐요. 네. 아빠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네. 성격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또리나 또 얌전한 별이나 네. 이렇게 성격이 좋고 이쁜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강아지 21년 동안 키웠던 사람이다. 얼굴 이뻐. 성깔 그렇게 안 나쁜 것 같은데. 두고에서 보는 거하고. 애들 어때요, 애들은? 진짜 이쁘고 너무 앙증맞고요. 네. 아, 귀여워요. 그리고 볼수록 더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별이는 아주 여성스럽고 네. 또리는 두둑두둑 해가지고 남자처럼 생겼고 응? 심술 부리는 거야. 그냥 괜히 투정하고, 그지? 직접 와서 아이들하고 산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너무 좋네요. 예단포에 이렇게 와가지고 잘 안 우는 곳인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와서 또 넓은 공간에서도 자연도 보고 아이들하고 산책도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살다가 여기 왔는데 아이들 산책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그 사람도 없고 많이.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꿔요. 늘 뭐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들하고 산책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얘는 꼭 서서 투바를 들고 오셨어요. 나도 강아지 21년 됐지? 작년에 보냈어요. 아이고. 병들어서 누가 버린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데려다 키웠는데 완전히 진짜 귀공자처럼 크다가 병들어서 안락사 시키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안락사 안 시키고 그냥 아이가 아파서 무지개 건너 갈 때까지 우리가 다 돌보고 그랬지. 개를 보낸다는 건 참. 무지개다리 건너는 것까지 전부 우리가 책임지고 했죠.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해요. 5살이요. 어머, 너무 이쁘다.
그 또리별이라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또리별이 꼭 기억해 주세요. 또리별. 예, 네, 감사합니다. 채널이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까? 채널 성장할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간단하게 찍어 올리는 건데도 네.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채널을 이제 더 성장시키려고 이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캠핑을 가려고. 캠핑도 가고 네. 우리 저 구독자들하고 모임을 한번 해. 네, 그래야죠. 내가 가서 저 우리 이병관 대표님 저 후원자 회장하고. 별이하고 같이 산책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자연, 바다, 그리고 특히 또리별이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또리별이 TV 파이팅입니다. 천만 구독자 간지야.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게 아 머리 파 레이저 가서 머리야.